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정답이 가까워지는 정답 파악 정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9월 평가원 보느라고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문제를 풀고 좀 전에 해설강의를 다 마쳤는데 좀 계산이 너무 많았어. 맞지? 6평하고 9평하고 지금 거의 올해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계산 문제가 많아요. 근데 보통은 뭐 한 3페이지 정도의 계산이 많이 있는 문제가 집중되어 있고 2페이지에서 한 문제 정도였는데 이거는 계산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특징이 계산 문제의 양이 많이 증가했어요. 많이 많이 증가했어. 너무 증가했어. 대신 어떻게 했냐면 계산 문제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킬러 문제 그 난이도는 낮췄어요. 즉 양적 관계하고 중화 반응이 너무 쉽게 풀려. 양적 관계 중화 반응의 난이도는 얘네들은 난이도를 낮췄고 6평 9평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근데 6평에서는 2페이지에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들어가서 시간을 많이 끌게 했었고 지금 9월 평가원은요 이 문제 계산 문제 양이 많다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한 7문제 8문제 정도가 20문제에서 한 7, 8문제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 보통 그게 일반적인 추세였거든. 근데 그냥 번호를 세봤어. 내가 번호를 세봤더니 몇 번이냐면 지금 4번 1페이지죠. 4번에 양적 관계 하나 더서 어쨌든 그것도 계산해야 돼. 그 다음에 2페이지 넘어가서 1페이지에도 계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페이지 가면 9번에 산화환원 반응 계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뭐였냐면 자 10번은 몰롱도 계산 문제. 그 다음에 10번이 저기구나. S오비탈 그 다음에 홀전자수 비율을 2주기 3주기를 다 써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야만 답이 나오는 문제가 10번이었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가 이제 몰롱도 계산 문제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산화환원 반응 계수 맞추기 그것도 좀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동위원소 계산 문제 이게 계산이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 같아. 이거 BF3 가지고 동위원소 만들었던 그 문제야. 아까 약목이 떠오르지. 그 다음에 16번의 pH 계산 문제 이것도 pH 계산 문제 그 다음에 17번에 중화 적정 문제가 또 있었고요. 17번에 자 중화 적정 쓸데가 없어서 자 17번에 중화 적정 문제도 이것도 그 단위를 좀 요구를 했어. 밀리리터로 보통 mv몰 하면서 이렇게 굳이 리터로 안 고쳐도 이제 구할 수 있게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거는 리터로 고쳐서 정확한 몰수를 계산하게 만들었던 자 중화 적정 문제가 17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가 기체 밀도 나왔던 문제 기억나? 이거 평균 분자량 계산하는 문제였거든. 그래서 밀도는 분자량과 비례한다. 19번 20번은 당연히 계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죠. 물론 난이도가 낮았다고는 했지만 중화 반응 문제고 자 20번이 양적 관계 문제였는데 그래서 봐라 몇 문제냐면 이렇게 5개 10개 6개 11문제나 되죠. 그지? 11문제 총 11문제나 된단 말이야. 20문제 중에 11문제나 지금 계산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나 부족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근데 분명히 요런 그 이번 9월 평가원의 난이도를 보시겠죠. 1등급 컷을 보실 거예요. 보시고 수능 출제하기 전에 이제 6월과 9월 그리고 점수들을 다 보실 거야.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수능을 출제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잡으실 텐데 당연히 6월과 9월에 이렇게 1컷이 낮기 때문에 더 어렵게 내야지 그러시진 않을 것 같고 혹시 그 출제하신 분들이 이 총평을 보신다면 조금은 난이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우리 화학 선택자들은 정말 대단한 거야. 지금 이렇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화학 선택자들을 더 괴롭히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좀 계산 문제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으셔도 왜냐면 이렇게 많이 낸 의도는 알겠어요. 왜냐면 양적 관계 중화 반응 난이도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2페이지 3페이지까지 너무 쉽게 해버리면 진짜 이건 50이 뚫릴 수도 있으니까 많이 고민들 하실 거야. 하실 텐데 아마
문항수를 더 계산 문제를 이 정도까지 하면 이건 너무 어렵구나 라는 것까지 그런까지 통계 자료는 없으니까 그래서 6월과 9월에 적정 수준을 내시지 않을까. 물론 이 기조는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양적 관계 중화 반응의 난이도는 낮추고 계산 문제를 2페이지 3페이지에 좀 더 넣겠다라는 거지만 이렇게 11문제나 이렇게 계산 문제를 많이 넣는 건 아 이건 아니구나 라고 이제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 대신 어쨌든 뭐 이번 9월 평가원 수준으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계산 시간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푼 거를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 시험지에다가 한번 보면서 아 이런 문제들이 다 계산 문제였을 거야. 그러면 딱 보고 시험지에 와 내가 이렇게 계산을 많이 했구나. 그거를 연습장에 한번 다시 써봐. 쓰면서 아, 요 한 줄은 덜 써도 되는 거였는데 굳이 내가 이것까지 막 예를 들어서 막 계산했는데 5b equal 15 그럼 그냥 b는 3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굳이 그런 것까지 써서 또 산화원 반응 계수에서 불필요한 산화수를 쓴다든가 아니면 분자구조 문제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까지 다 경우의 수를 써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을 좀 평소 같았으면 그런 걸 써도 괜찮았겠지만 요 정도 수준까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불필요한 계산을 줄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좀 암산할 수 있는 것들도 그리고 이제 분자구조 문제들 같은 경우에 늘 그렇거든. 늘 있던 거에서 나와. 그래서 뭐 이주기 내에서 이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다. 그러면 구성원소 보면서 아 이게 누구라는 게 옆에 쓰지 말고 아 누구 머릿속에 쓰면서 조금 더 우리가 계산량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시험지에 손을 대는 시간, 펜을 대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올해의 경향은 그래. 올해의 경향은 계산 문제를 많이 낼게 라고 6월, 9월에 두 번이나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평가원 시험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양적 관계 중화 반응은 6월, 9월에서 난이도가 다 낮았던 거 알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해설 강의 했는데 이제 들어보면 야 이게 양적 관계 중화 반응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라는 수준으로 지금 6, 9를 조금 많이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낮추고 조금 계산 문제를 많이 줄 테니 이런 부분은 좀 더 연습을 해 라는 의도가 보이니까 우리 계산 연습 많이 합시다. 그래서 계산 연습 많이 하는 거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기출을 더 풀어봐야 돼요. 기출은 정말 많이 풀어야 돼요. 선생님 저 세 번 풀었는데요. 아니요. 세 번 갖고 택도 없어요. 다섯 번 이상 푸셔야 돼요. 기술은 정말 다섯 번 이상 풀어서 그게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나오면 거의 그 부분 계산은 없어야 되고 거기서 나온 물질은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분자의 구조라든가 뭐 전자쌍의 개수라든가 그 다음에 오비탈의 전자 채우는 과정도 머릿속에 쭉 돼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기출을 통해서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쌤이랑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쌤이랑 했던 그 커리들 중에서도 우리가 계산을 줄일 수 있는 기출을 많이 분석했던 그런 방법들이 있어. 근데 그런 강의를 이제 안 보고 그런 것도 참고를 했으면 진짜 좋겠는데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냥 고집해서 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출 강의를 한번 다시 보세요. 그래서 기출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쌤 강의들을 한번 참고를 해봐. 그러니까 참고해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양적 관계 중화 반응도 이것도 좀 나도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렇다고 양적 관계 중화 반응 쉽게 나올 거야 이렇게 또 단정할 수는 없잖아. 뭐 너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양적 관계 중화 반응은 지금 공부하던 기조대로 그렇게 조금 더 난이도는 높여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하에 그런 전제 하에서 6구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왜냐면 계산 문제를 좀 줄여주면 거기를 다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그래서 그런 거는 대비를 계속 해야 되니까 양적 관계 중화 반응은 늘 하던 대로 그냥 일단 하고 그다음에 2페이지, 3페이지에 나오는 많은 양의 계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그 방법대로 목표를 딱 잡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9번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9번에 금속의 반응성 문제가 나왔지 지금. 자, 9번에 보면 금속의 반응성. 이 9번에 금속의 반응성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보고 혹시 너무 오버해서 생각할까 봐 금속의 반응성 문제가 이제 개정 전 거를 못 봤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개정 전에 금속의 반응성 문제는 이 9번에 나왔던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킬러 문항에서 오답률 1위를 3년 연속 한 적도 있어.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 요거는 해석을 한번 봐봐. 거의 한 줄도 안 썼어. 그냥 거기 그림 밑에 그냥 답이 나와요. 그냥 보면서 나올 정도로
정말 금속의 반응성이 이게 지금 출제가 되긴 했지만 난이도가 매우 낮아요. 난이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의 반응성이 킬러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고 놀라지 마시라고. 그냥 전화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1가, 2가, 3가 반응에 대해서 전화량 보존 법칙을 풀어내면 지금 반응 후 누가 남고 누가 소모되고 누가 남았는지 그런 거 금방금방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건 해설 강의 한 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의 평가원 시험이 끝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지금 어느 부분을 틀렸는지 체크하고 그 부분을 여러 번 더 기출 문제도 풀고 선생님 강의도 보면서 자 보완을 해서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오늘 상처받은 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 낙담하지 말고 우리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자 남은 기간 동안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자 우리 수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달려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본 우리 수험생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자 총평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